노래가 발매되자마자 바로 반응이 왔던 건 아니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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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좀 걸렸죠. 네, 2001년도에 이제 발표를 해서 방송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열심히 2005년도까지 홍보를 했어요. 근데 우리 용임씨도 아시다시피 우리 트로트 노래는 중장년층한테만 어디가 보면 인기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네. 근데 한 5년 정도 PR 하니까 우리 중장년층들한테 다 알려져서 방송국에 방송하러 왔는데 이제 진심원 후배가 예예. 형님 영화 보셨어요? 그래서 무슨 영화? 그래서. 그렇죠. 아 조인성 주연의 그 비열한 그리 한번 가서 보세요. 형님 노래 땡벌이 대박 났어요. 그래요. 그래서 세 장면 딱 나오는 것만 보고 딱 나와서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갑자기 여자와 원룹이 달라졌어요. 자고 일어나니까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조인성 씨가 이제 그러고 나서 그야말로 히트가 돼서 네. 길을 못 다닐 정도로 네.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수없이 일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저희가 뭐 한두 가지 질문을 던져드렸는데 7페이지에 달하는 곡 소개를 직접 7페이지에 달하는 곡 소개를 직접 다 해주셨습니다. 아니, 근데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.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조인성 씨한테는 뭐 연락을 하셨거나 네. 어쨌든 조인성 씨가 기여한 바가 작진 그렇지. 않잖아요. 네. 지금 도경환 씨 같이 이렇게 질문을 받은 것이 네. 한 만 번 이상은 받았어요. 아, 근데 네. 근데 아직까지도 못 만났어요. 아 어떻게? 네. 그렇게 저기 도경환 씨가 좀 그 인성 씨 한번 만나게 제가요? 다리를 한번 제가 조인성을 한번 만나 형을 만나게. 만난다고요? 네. 어, 네. 막중한 임무가 있어. 그럴 거면 차라리 브래드 피트를 만나는 게 더 빠르지 않나? 제가 그러면 어쨌든 뭐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활용해가지고 네네. 조인성 씨를 제가 도경환 씨한테 할 수 있어요. 도원 차트로 제가 네. 모시고 올 테니까 네. 그때 두 분이서 네. 땡벌을 듀엣으로 같이 부르는 모습을 한번 제가 그래요. 야, 그거 한번 좋은데. 자 그렇다면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명곡이죠. 강진 선배님의 첫 번째 무릉도원송 땡벌 만나봤고요.